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배움이 일자리다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배움을 통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오늘은 탄탄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최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355만 929개 중에 중소기업이 354만 7,101개로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수치 보고 새삼 놀랐는데요. 종사자 수도 1,435만 7,006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82.2%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의 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과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교육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서로 누가 먼저 인사를 할까 눈치를 보다가 꼭 연장자분들이 먼저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 시스템과 교수 전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기가레인 반도체 장비 사업부 강호영 상무입니다. 네, 강호영 상무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가레인 양산기술팀 이한빈 사원입니다. 네, 우리 한빈 사원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중소기업 대표로 나오신 기업은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강 상무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기가레인은 5G 시대에 꼭 필요한 중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장비와 부품을 만드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네. 예, 저희 회사는 그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파이어 엣지 장비와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6인치 인프린트 장비를 제조하는 장비 사업부와 폴리이미드 기반의 FRC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RF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장비 트레이딩 사업을 하는 세트 사업부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한국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중요한 건 이 반도체 우리 효자 종목인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기업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이 특히 제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도체 업체가 특히 요즘에 또 좀 어렵다는 소식 제가 듣긴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예, 특히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저희 같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겠죠. 예, 뭐 하지만 그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품들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또 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도체 네네. 시스템과 학과장이세요. 네, 이 맞습니다.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수출 역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 이 세계적으로 우리 반도체 기술이 경쟁력 있는 분야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반도체 시장은 그 경쟁사와의 기술력 싸움이고요. 네. 주변 환경이 아주 민감한데요. 그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입사했을 때 그 반도체 경기가 최고 호황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지만 별로 기여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보너스도 주고 네. 좋은 회사 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1, 2년 후에 네. 그 IMF라든가 뭐 빅딜 이런 사회적 위기가 찾아왔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 살아남느냐 아니면 사라지냐 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던 기억들이 나고요. 네. 그런 그 어려웠던 시기를 저희는 그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고 2000년도부터는 그 반도체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항목에서 약 15%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부동의 1위로 국가 수출 경쟁력을 이끌었고요. 네. 현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메모리 분야에서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달리고 있죠. 네. 그럼 교수님도 그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네. 이제 학교로 오신 거네요. 예. 저는 그 첫 직장이 LG 반도체였습니다. 네네. 지금의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죠. 그곳에서 한 10년 동안 그 반도체 제조 실무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이직을 해서는 그 반도체와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그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익힌 기술과 그 노하우를
우리 폴리텍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폴리텍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그 SK 하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설립 허가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네. 반가우셨겠어요? 예, 무려 한 120조 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니 그러게요. 예,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제 폴리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갈 곳이 더 많아졌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교수로서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 상무님은 그럼 이 폴리텍 대학과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예, 작년 10월경쯤인가 제가 회사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학과를 찾던 중에 네. 폴리텍 대학에 반도체 시스템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캠퍼스에서 채용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한빈 군이 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아, 그래요? 그 이후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기가 된 가족이 됐습니다. 아, 그 회사 채용 설명회를 폴리텍에서 예. 하셨고 예, 예.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나온 한빈 씨를 보신 거군요. 예, 예. 제가 한빈 씨한테 좀 물어보기 전에 실제 이 반도체 분야에 그 일할 인력들이 많지 않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반도체가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그래서 폴리텍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다면 회사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일석이조일 것 같은데 이렇게 폴리텍 출신 우리 한빈 씨 고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차별화된 장점이 있던가요? 네, 뭐 사실 입사 이후에 곧바로 어떤 독자적인 업무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죠. 예. 네, 네. 하지만 그 한빈 군 같은 경우 현장 적응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아마 그 학교에서 배운 기술 이론이나 여러 실습이 그런 덕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지금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짧은 기간에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부끄러우시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네요. 한빈 씨는 첫 번째 직장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학교의 설명회에 우리 기가레인이 딱 와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LED 내처 분야 장비 중에서도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나 이제 네.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잘 알지를 못했어요. 네. 잘 알지를 못했는데 궁금증이 더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가레인에 점점 더 이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온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건 이제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또 못 누린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을 텐데 중소기업에서 배우는 장점, 다니는 장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그 전에 저도 일단은 대기업을 선호를 했었지만은 네. 그 대기업도 그 나름대로의 한계점이 있듯이 그리고 저는 뭐 상무님과의 만남 그리고 뭐 교수님 추천서 이런 거 이제 통해서 여기 온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서 오히려 더 실무 경험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오히려 더 현장이나 나가서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상무님은 어떻습니까? 이 기가레인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복지나 임금 같은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기가레인만의 장점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저희 기가레인은 기본적으로 성과주의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일한 만큼 예, 예. 인정해주는. 예. 네. 그래서 고성과자에게는 저희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과 어떤 향후 커리어 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입사를 하더라도 2, 3년 뒤에는 동료보다 2배 이상의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한빈 씨가 지금 우리 교수님 재직 중인 학과를 졸업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한빈 군은 이제 군대를 마치고요. 먼저 타 대학을 좀 다녔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좀 하다가 저희 반도체 시스템과에 입학을 해서 올해 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죠. 아, 그러면 어떤 걸 전공했어요, 원래는? 저는 원래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아, 실용음악을 전공했어요? 네. 아, 잠깐만요. 실용음악하고 반도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솔직히 전혀 맞는 네. 부분은 없죠. 네. 전혀 맞는 부분은 없는데 저는 이제 실용음악을 하면서 이제 한계를 좀 느꼈었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이제 폴리텍 하면은 거기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취업에 대해서 길이 조금 더 넓게 보일 거다라는 주변인들의 네. 이제 추천 소개가 있어서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실용음악은 예체능이잖아요. 네.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 굳이 따지자면 공대적인 예. 요소고요. 근데 이 공, 저보고 지금 이거 공대 가서 공부하라면 전 절대 못하거든요.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었죠. 네네. 처음에는 이제 따라가기도 힘들었고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수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네.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자기가 하던 전공을 바꿔서 다른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주변에도 뭐 연예인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한 사람들은 사실 들어가려는 데에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데에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 한민 씨가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폴리텍을 찾아가라. 그 조언과 함께 또. 우선은 자기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다면 우선은 도전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거고 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거죠. 도전을 해라. 네. 교수님 네. 한민 씨는 그럼 어떤 학생이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네. 다른 전공을 가졌던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을까? 이런 네. 교수님 애를 좀 먹이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한민군이 이제 처음 저희 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저희는 학생들을 이렇게 소그룹 단위로 편성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밀착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마침 한민군은 이제 저희 소그룹 학생이었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제가 소그룹장을 좀 맡겼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한민군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도 좀 있고 또 음악을 전공하다가 네. 또 길을 바꿨고요. 네. 또 진로를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한민군이 과연 우리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좀 걱정이 앞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빈군이 이제 피아노를 치던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기계를 많이 다루는 학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섬세하게 잘 다루면서 실습도 아주 잘 따라왔어요. 아, 그래서 피아노를 또, 치던 감각으로. 예, 예. 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정 장비가 네. 워낙 비싸요. 그리고 매우 정교해서 한빈군의 손가락처럼 그 악기를 다루듯이 네.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하거든요. 네. 또 뭐 프로젝트 시간에 아이디어도 잘 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민군은 예술을 했지만 그 예술과 반도체가 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상무님 맞습니까? 이 피아노를 다루듯이 기계를 다루면 됩니까? 반도체 기계를? 네, 이 분야를 하는 사람은 좀 섬세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반도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드네요. 한민 씨 어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이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됐나요? 우선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졸업한 청주 폴리텍 반도체과는 국내 전문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클린룸이 설치돼 있어서 클린룸이요? 예. 뭐예요 그런 거? 현재 실제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이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장비와 환경에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보다 실무 경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중국 출장도 다녀왔다면서요? 저는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 이렇게 믿고 이제 출장도 보내주시는 배려 이런 것도 네.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상무님도 이 반도체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처럼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제 호황을 맞이하고 이랬을 때 일했었던 그 뭐 예. 초기 스타트 멤버세요? 시기로 따지면? 예, 90년대 초반 반도체 디램 붐일 때 일을 네네.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입 직원으로 막 배웠을 때 하고 지금 우리 환빈 씨 시대 그러니까 반도체가 1위에 올랐을 이 시대의 반도체를 배우는 우리 신입 사원을 볼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에 대한 열정은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때는
기초가 없던 시절이었고 네.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 일단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 반도체 영역에서 네. 더 쉽게 본인의 열정만 있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 또 이렇게 폴리텍 같은 학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고요. 예. 그런 장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반도체 정부가 얼마나 반도체 산업을 위해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이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직접 임원으로 다니시는 상무님께서 혹시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조언이나 이렇게 해주실 이야기 있으시다면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글로벌 경쟁 시대입니다. 네네. 우수한 기술 가지고 성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 여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네. 다양한 중소기업 상생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네. 중소기업 계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예, 비슷하시군요. 예. 규제를 없애고 좀 상생할 수 있는 예. 부분을 만들어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교수님, 네네. 이제 반도체 시스템과의 학과장으로 계신데 이제 반도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이 반도체 시스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주로 네. 어떤 분야에 취업을 나가게 됩니까? 예, 저희 학과 소개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네. 저희 그 반도체 시스템과는 두 개의 전공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반도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인을 양성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반도체 회로라든가 그 설계 실무자를 배출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그런 학생들이 보다 넓은 취업 조합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우수 기업체 등과 자매 결연 등도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맺고 있고요. 또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가 부품 업체 그리고 설계 업체 또 전자재료 업체 등 저희 학과만의 그 독자적인 취업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해 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업체로 저희 학생들을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정말 취업이 안 돼서 다들 너무 걱정이고 사회적 문제인데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노력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취업률은 뭐 폴리텍은 워낙 높으니까요. 반도체 학과는 더욱더 그렇겠죠? 예, 뭐 전반적으로 폴리텍이 취업률이 좀 상위권에 속하는데 네. 저희 학과의 그 최근 평균 취업률을 보면요. 한 5년 이내를 보면 한 90%가 넘습니다. 90%요? 예, 예. 그래서 네. 이런 그 높은 취업률 때문에 폴리텍이 전국에 있지만 저희 과는 폴리텍에서 단일과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희가 올해 입시 자료를 보더라도 전국에서도 저희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경쟁률은 뭐 평균 7, 8대 1 정도를 상회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우선 인재들이 들어와서 또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이 이제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적 구조가 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8824님께서요. 아드님이 반도체에서 6년 차 일하고 있대요. 네. 하이닉스도 그리고 중소기업도 서로 발전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네.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한빈사원님. 이제 폴리텍에서 공부했고 기가레인에서 그 꿈을 실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 어떤 부분을 좀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우선은 도전보다는 네. 앞으로의 계획은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네. 그리고 성실히 일해서 제가 맡은 분야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원이 되고 싶어요. 상무님 잘 들으셨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답니다. 네. 우리 한민 씨가 폴리텍 출신 첫 번째 사원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한민 씨가 잘해야 이제 후배들도 뽑아주시겠네요? 예, 네, 물론입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화수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그 반도체의 업종인 우리 기가레인의 강호영 상무님, 그리고 이한민 사원님, 그리고 학생들을 양산해 내고 계신 반도체 시스템학과의 전상철 교수님과 오늘 배움의 일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